아니 장관한테 묻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장관이 관련해서 조사했느냐, 어느 법인까지 했느냐, 이걸 바라는 건데 당사자들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네요. 이게 국회에서 장관한테 얻고자 하는 답변인가요? 아니 뭐 당사자들이 아니라는데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이전 예정지였던 육군 참모총장 공간, 서울 사무실을 민간인이 둘러보고 갔다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혹시 장관께서는 장관 취임 또는 최근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서 내부 보고나 또는 사실 확인을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고발이 있기 전에 최초에 그것이 논란이 될 때 제가 육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결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해서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를 저에게 보고했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고발을 한 이후부터는 저들이 확인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에 근무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뭐 당일날 출입했던 CCTV나 이런 영상들을 구체적으로 장관님께 보고하고 우리가 확인했더니 없더라 이렇게 보고해야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아 사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CCTV 부분도 저희들이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된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은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구가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모르고 그것도 마찬가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CCTV 저희를 건드린다는 것은 네 어제도 뭐 법사위 가서 뭐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고 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일반인 그러니까 무속인 천공이 다녀갔다. 그런데 천공뿐만 아니라 지금 건진 법사도 다녀갔다라고 하는 제보자들의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 후보자 시절이잖아요. 인수위 단계면 그러면 군 관계자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좀 물어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범위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없으시다는 없습니다. 거죠?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지금 군인들 당시에 있었던 군인들이 기자들의 취재에 여러 가지로 제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고 그 모든 인원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전혀 아니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하고 장관님이 어떻게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부서인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확인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예 됐습니다. 모든 예상자를 했다고 하는데 근지단 정문에 김병주 의원님 됐습니다. 이런 인원도 조사했어요? 김병주 의원님 제가 모든 사람을 조사했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장관님 그만하세요.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럼 장관이 왜 있습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의원이 설명하라고요? 아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 말이 뭐가 있어? 의원 보고 설명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와서 대국민 사과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의원님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리는 설명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회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문제 안 삼으려고 예. 했었는데 그 당시도 국방부가 거짓말이라고 하고 예, 그러면 이제 두 당사자가 그런 일 없다라고 하는 게 장관님의 근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장관님은 누가 그런 일 없다고 하면 다 믿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장관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 없다고. 당사자들에 의하면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도 아니고 그런 일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저 이 국방부의 특징은 뭐냐면 대변인부터 뭐가 나중에 말 바꿀 이야기를 처음에는 자신 있게 해요. 항상. 그게 근거예요? 제가 표현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장관은 당사자들이 안 했다고 그러면 안 한 건가요? 제가 표현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니 장관한테 묻는 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장관이 관련해서 조사했느냐, 어느 법인까지 했느냐 이걸 바라는 건데 당사자들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네요. 이게 국회에서 장관한테 얻고자 하는 답변인가요?
아니 뭐 당사자들이 아니라는데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